오늘은 원래 이제 자 진술 그다음에 진술에 따른 어떤 부연 설명, 진술 또는 진술 부연 설명이라고 설명할 때도 있고 아마 내가 실제로 이제 ERS 수준의 어떤 또는 EBS 고난도 지문의 강의를 할 때는 개념의 정교화라는 말을 또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런 강의를 지금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지난번에 우리 마무리하지 못한 역접하고 역접 뒤에 있는 연습 문제 3, 이 부분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자. 진술, 그 진술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파트로 넘어가자고. 문항 번호 39번 보면 돼. 문항 번호 39번. 자, in scientific study, 과학적인 연구에서는 이거 별표 3개 쳐. 자, 징후적 독해나 내가 EBS 어떤 그 고난도 지문으로 해설할 때, 강의를 할 때, 자,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어떤 설명을 하는 걸본 적이 있을 거야.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아주 기본적인 문법에서 현재 분사, 지난번 우리 관계에서도 언급했네. 과거 분사가 어떤 명사를 꾸며줄 때,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이게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돼가지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뻔한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때도 있지만, 추상적인 수준이 높은 그런 글인 경우에는,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어떤 동사적 느낌을 살려주는, 즉, 분사 구문의 6가지 해석 요령.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 동작, 연속 동작이라는 느낌을 살려주는 것이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 사실 이 39번 문항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답이 왜 정답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GRE는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 문제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답만 외워도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GRE는 누적 점수예요. GRE는 누적 점수야. 지난 첫 시험을 못 보고 그 다음 시험을 잘 봐도 평균으로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GRE는 한번볼때 충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봐봐. In scientific study, 과학적인 연구에서 supporting evidence. 그러면 자 밑에 이제 표준적으로 돌아가는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과학적인 연구에서 어떤 증거를 뒷받침한다는 거. 내가 이렇게 썼겠지. 증거를 뒷받침한다는 거 마치 동명사처럼 해석하지. 응? 실제로는 문법적으로는 뭐야? 현재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뭐라고 했어? 증거를 증명한다는 거야. 즉 귀납적으로 어떤 증거, 어떤 가설이나 명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례, 즉 백조가 흰색이라는 거, 흰 백조 열 마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증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much more satisfying, 훨씬 더 만족스러워. 학술 연구 보고를 할 때는 첫 문장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달래기 전개 방식 비교를 해주지. 뭐보다 Discredit hypothesis. Hypothesis 하면 뭐야? 가설이지. 어떤 가설을 이 가설은 증명할 수 없다고 부정하는 것보다 어떤 자 뭐지? 이론을 말이 꼬인다. 나도 말이 꼬이네. 어떤 과학적 연구에서 자. 증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어떤 가설을 기각하고 거부하는 것이보다는 학술 보고서에 보고하기에는 훨씬 더 만족스럽다고 했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빅뱅 세오리나 뭐 어떤 이론의 가설이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누구누구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괜히 학계에서 매장당할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만족스럽다고 했어. 근데 그걸로 글이 끝났어? 안 끝났어? 강한 역집의 벗이 나오고 강조의 임팩트까지 들어갔지. 그러나 사실은 어떤 에러, 이때 에러가 뭘까? 바로 아까 가설의 오류. 누구누구 학설이 이러한 부분에서 설명되고 증명할 수 없다는 그런 오류를 연마하는 것이 훨씬 더 likely.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 역시 또 비교급이 나왔지.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논리구조만 놓고 보면. 그치? 그리고 좀 더, 그래도 너는, 그리고 이 친구, 이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는 내가 얘기하는 블랙스완이 수능 기출문제였던 거 알지? 모든 백조가 흰색이. 그거 뭐라고 해? 칼 포퍼의 반증주의는
참 그건 내가 EBS 출연의 결과인 것 같아. 내가 칼 포퍼의 반증주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다고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사실은 그거 알아? 과학사 과학철학 논쟁에서는 칼 포퍼가 졌어요. 토마스 쿤이 이겼다고 지배돼. 근데 내가 토마스 쿤 얘기를 안 했더니 토마스 쿤 얘기는 또 나오지도 않아. 참, 아, 난 진짜 EBS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어쨌든 요 구조지. 이게 틀렸고 이게 맞았다는 거지. 구조로만 보면 별거 아니지. 어떤 증명되는 증거를 찾아내는 거, 어떤 가설을 증명하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어떤 가설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보다 보고하기는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뭐 하는 게? 어떤 이론이나 가설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반증 사례를 찾아내는 것이 뭐보다? Probable Truth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아카데믹 영어의 집중적인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Probable Truth라는 말을 왜 썼을까? 자, 아까 얘기했지. 모든 백조가 흰색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100마리의 백조를 찾아야만 한다라고 해. 뭐 이런 말은 없지만. 근데 내가 몇 마리를 찾은 거야? 한 20마리는 찾아냈어. 그럼 확률적으로 이게 진리일 가능성이 20%는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귀납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증거를 찾는 노력을 probable truth라고 했어요. 사실 이걸 내가 만약 진짜 번역하려고 한다. 그러면 난 풀어서 번역해요. 응?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됐더라고. 내가 예전에 뭐 이 강의에선 처음이겠지만 내가 공부하다 포기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게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예요. 데리다를 영어로 소개하는 책을 읽을 땐 이해가 되고 아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논문도 몇 개 읽었어요. 발표한 논문. 학술지에 짧게 학술지라고 할까? 뭐 저널 같은 데 발표한 논문 읽으니까 이거 이 사람 대단하더라고. 책을 딱 폈는데 두 페이지를 못 넘겼어요. 진짜 거짓말 안고. 근데 그 데리다의 책을 우리나라 어떤 선생님이 10년 동안 번역을 해서 번역책이 나왔대요. 근데 인세 2,000원 받았대. 뭐 하여튼간 얼마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한 거야. 2,000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불행한 나라예요. 응? 난 그 사람이 그 노력을 이해하거든. 번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칼 포퍼를 좋아하지만 과학적 발견의 논리 그리고 발견의 논리로 수능 어법 묻는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견의 관점이라고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발견의 논리는 안 읽었어요. 내가 읽은 거는 추측과 논박이라는 논문 모음집 그리고 뭐 대한민국 모든 영어 교수들이 읽었다고 하는 열린사회학 그 적들. 그건 뭐 쉬운 책들이니까. 응? 발견의 논리는 이게 뭐냐면 기호 논리학 뭐 그런 걸 생식 논리학 그리고 수학 같은 게 나와요.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했지만 이제는 수학하고 멀어져서 안 돼. 자 어쨌든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명확해지지. 명확해지지. 논리 구조로 따지라는 거야. 왜 이 논리 독해를 처음 배치했냐면 OT에서도 반복 강조한 게 뭐냐면 물론 비연계 고난도 문항도 중요하고 연계 문항도 중요하고 또한 EBS 단어를 줄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부 부담은 좀 줄어들겠지만 천 단어 줄어들었다고 해서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그 애들 체감 못 느껴요. 항상 교육부가 발표하는 게 그런 식인데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도 이 단어는 내가 모르면 틀릴 것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를 구별하는 훈련을 논리구조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고 사실은 EBS 교재 모든 지문이 다 논리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 논리적으로 어려운 지문은 크게 잡았을 때 15%, 적게 잡으면 10% 미만이에요. 한 100문제 안팎이야. 100문제 안팎만이라도 논리적으로 사고에서 들어가면 그것이 운 좋게 나온다면 그래서 내가 ERS 강의를 전진 배치해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자, 40번 문제로 들어가서 40번 문제는 뭐 어렵지 않고 답 3번. 오류를 찾아내는 거 반본주의. 자, 그리고 그것이 뭐 하는 것보다 그럴싸한 개연성이 있는 즉 귀납적으로 어떤 이론에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서 그것의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어떤 이론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게 더 왜 유용하다라고 할까? 왜 칼 포퍼가 논리 실증주의자들을 이겼을까? 귀납주의자들을. 헛된 투자를 안 해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빅뱅 소리 아마 이과니까 알지 뭐 원자 가습기인가 뭐 가습기 있지 그 몇 조 원 포항공대에서 만든 거 포항공대 쪽에 있는 거 있잖아. 포항제철이 만든 거 그게 그 설비를 만드는데 뭐 1조 얼마인가 들어가잖아. 2조인가 3조 원이 들어가요. 전 세계 3개인가 4개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가설이 틀리면 돈 날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유용하다는 관점. 자, 40번 들어가서 It is possible 가능하다라고 했어. 자, 뭐 하는 것이? To use a concept appropriately. 어떤 개념이나 관념, 개념적인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단어나 어떤 시그널, 신호장치, 표현만 갖고 달래기 전개 방식 예측하지 마. 어? 내가 OT에서도 얘기했잖아. 로직도 필요하고 그래머도 필요하고 레토릭도 필요해요. 근데 나는 이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너희들에게는 어휘에 대한 올바른 공부법도 중요하고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전 찾는 습관이야. 사전 찾는 습관. 그 사전 찾는 습관이 사실은 그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어려운 글을 읽는데 나중에 진짜 어려운 글을 읽을 때는 사전 밖에 도움이 안 돼. 물론 요즘에는 툭 하면 이제 글 올려요. EBS지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들 중에 뭐 큰 노력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 사이트 미국 선생들한테 뭐 글 써서 올려요. 근데 왜는 글을 쓰기 전에 왜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발전하지 않아요.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 절대 성적이 많이 안 나와. 내가 좀 비겁하지만 얘기를 할게. 내가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현장 강의 중에서 질문을 많이 했던 애들 치고 성적 잘 나온 애들이 없었어요. 왜?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안 하거든. 얘는 좀 달라. 얘는 숙제거리를 많이 달라고 했던 거야. 숙제거리를 많이 달라고 툭 하면 뭐 시비를 걸었지 너는. 그치? 봐봐. 자, 봐봐. It is possible to use a concept appropriately. 어떤 개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어. Without을 부정의 조건이지. 우리가 이제 조건 제시법에 대해서도 특정 단원에서 집중 연습을 할 거야. 뭐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야. Being able to give rigorous definition of it. 그 개념에 대해서 rigorous, 아주 엄격하고 엄밀하고 100% 맞는 정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개념 구사는 가능하다는 거지. 개념의 정확성이 떨어져도 이용은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가설의 장점이기도 하는데 그 다음 뭐가 나왔어? 2분 네모치고 지난 시간에 2분은 첨가와 대표 사례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으니까 심지어 학자들조차도 이게 EBS 영어의 특징이에요. 하루프. 나도 사전 찾아봤어. 이거 내가 원전에서 영어 원전 영어 책에서 고른 지문이거든. 이 하루프 없어요 단어가. 끽해야 나오는 게 외국 사전에 이게 나와요. 대시가 가져왔어요. 아카데믹 잉글리시 특징은 대시 같은 걸 때로 무시하고 합성어 신조어를 만들어버려요. 왜? 자기가 학자니까 내가 이런 단어를 쓰면 그거 뭐라고 하지? 셀피라고 하나? 자기가 자기 사전 찍는 거. 셀피? 우리나라는 셀카라고 하잖아. 근데 셀피라는 용어를 힐러리 국무장관이 구사를 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야. 몰라. 셀 와이파이의 줄임말이지. 나 그건 안 찾아봤는데 나중에 그거 알려줘 나한테. 어? 셀피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면 미국에서 셀카를 찍을 셀카를 친구로 보내거나 이렇게 곧장 업로드 시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이 쓰면 그 단어는 신조어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등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써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단어의 대처 능력도 나중에 중요해요. 심지어 학자들조차도 인텔리전스, 지능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백하고 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하드픈, 어려움에 처한다, 곤란을 겪어. 그러나, 자, 봐봐. 앞에 박스 안에 충분히 설명이 있지만 초창기 수능만 해도 이게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스를 아직이라고 외우고 스틸을 여전이라고 외우지만 수능 영어 공부 조금 하면 지금은 이제 이런 건 널리 알려졌어요. 예과 스틸이 뭐야? 주어 동사 앞에 나오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이때는 문장 부사야. 접속사는 아니야. 문장 부사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 예과 스틸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또 누가 있어? 이 도우도 이때는 접속사가 아니야. 접속 부사야. 응? 부사야. 이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한국 학생들이 거의 상위 1등급 아이들조차도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조차도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에 한 번 딱 나온 적 있는 이 표현. EBS 교재는 그래서 이따금씩 배치가 돼요. 왜? 내가 EBS에서 강의했으니까. All the same. 얘가 뭐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또 하나 조심할 게 The other way. 사실 이런 표현들은 내가 EBS 출연 전까지만 해도 별로 강조가 안 됐었어요. EBS 교재에서도. 근데 내가 EBS 강의에서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EBS 선생님들이 EBS 지필진이 문제를 만들 때 은연중에 이제 염두에 두는 거지.
자, 전부 다 역제비 장치. 그러나 when someone used the word, 누군가가 그 단어를 사용하면 개념이 불분명하고 부정확하더라도 이용하고 사용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라고 했지. 일상적인 대화의 수준이겠지만, 자, 누군가가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뭘까? refer to. 떨어져 있다고 안 보이면 안 돼.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 그 관계대명사 같은 게 나왔을 때 그 전치사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이거는 자, to what it refer to, refer to. 지칭 언급 참조하다. 따라해봐. 지칭 언급 참조하다. 그것이 지칭하는 것이 뭔지, 그 개념이 나타나고 표상하고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알 수 있다. 답 되는 거지. 이번에 strive for는 노력하다, 애쓰다. 이거는 개념을 정교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adoros 형광 변치래. 어찌할 바 몰라하고 당황하면서 교수나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 자, 그 다음 authoritative. 권위적인 어떤 정의를 내려줘? 아니지. 정의와 상관없이 사용은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연습 문제로 들어가서 연습 문제를 풀 때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 정의인지 인과관계인지 비교대조인지 예시 기법을 썼는지 또는 역접의 장치를 활용해서 단락을 끌어나가는지 살펴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중 나선형 구조면서도 굉장히 내가 정교하게끔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자, 개념 정의 먼저 배치했지. 원인 결과 따지는 글이 EBS 지문에 특히 많으니까 따졌지. 그 다음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글은 항상 과학적 실험은 통제 실험,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두 개를 나누기 때문에 비교 대조의 서술 전략을 강조했어. 그 다음에 모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뭐를 얘기해? 역적과 예시 장치를 살펴봤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시간 순서. 열거 나열. 건드리지도 않지. 그치? 왜 그러냐면 그런 쉬운 영어 글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는 알아둘 게 있어. 우리가 어떤 원 패러그래프 원 탑픽으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질 때 어떤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정의, 어떤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관계 그런 거 아니에요. 섞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적어두면서 아, 서술 전략이 이런 것이 나타나고 스타일이 이거구나라는 정도만 느끼면 되고 그거를 정답과 오답 가르는 경계선의 판단의 기준으로만 사용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a hobby, 취미라는 것은 is anything. 무엇이든지 다 취미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E는 Q이다라는 명제적 진술, 취미에 대한 개념정이지. 여기서 anything의 형광펜치래. 자, 아마 책이나 프린트로 출력한 사람은 거기에 anything을 내가 색깔을 바꾼 것도 보일 거야. 뭐냐면 all이나 every나 any 같은 것들이 긍정문에서 사용할 때는 전체를 강하게 긍정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내신 영어에서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쓴다고 하는 거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any의 뜻이 독특해지기 때문에 설명해주는 문법 학습의 전략이지. 자, any가 긍정문에서 쓸 때는 전체를 포괄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취미라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다 취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anything 다음에 명사 대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동사 a person choose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생략구조지. 어떤 한 개인이 시간과 에너지를 regularly 정기적으로 as a matter 어떤 차원으로 personal interest 개인적인 관심의 차원 개인적인 관심의 문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정기적으로 쏟아붓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미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첫 문장이 또 비교급이 나왔지. 그러면 개념정의 플러스 비교를 해주지. 취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정의를 하면서 취미의 반대만 뭘 염두에 뒀을까? 때로는 비교의 대상을 생략하고 그 기능과 역할만 따질 수 있어. 우리가 자 어떤 얘기를 했어? 개념 정의를 할 때 기능이나 역할 또는 그 행위의 동기나 원인을 따질 수 있겠지. 자 취미의 동기나 원인은 뭐야? 개인적인 관심이라고 했어. 자 취미의 반대말이 될 수 있는 말을 떠올리면서 반면에 as a means of에서 mean의 s가 붙었지. 수단이란 말에 들어갔어. 어떤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 차원으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볼 수 있는 거. 그럼 뭘까? 자기를 스스로 improvement, 향상시키고 개선시키고 발전을. 취미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가능하니까 안 되지. 봐봐. 성공. 성공 여부가 아니지. 성공 그러니까 취미가 없는 사람은 성공 취미가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우리 대통령은 취미가 없는 것 같던데.
한국 드라마 보는 거 빼놓고 스펜딩 원저 타임,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지. 자, 여기선 지금 취미의 반대 개념을 반대되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의 대상을 암묵적으로 뭐로 전제하고 있어? 취미의 반대말, 직업이지? 돈벌이 수단, 답 4번 정답인 거 찾아주면 돼. 그 다음 22번. 자, Medieval Kingdom. 아, 42번, 42번. 내가 왜 22번이라고 했을까? 자, 봐봐. Medieval Kingdom, 중세 왕국들은 did not become constitutional republic. Constitutional republic, 이게 뭐야? Constitution은 Constitution. 맞지? 아이가 없어야 되나? Constitute. Tue다. 아, tuition만 돼도 되는구나. 아이, 맨날 헷갈려. Constitution. 얘가 헌법이잖아. 헌법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Constitutional Republic이 되면 뭐야? 입헌군주제. 헌법에 의해서. 아니야, 잠깐만. 내가 미쳤어. 리퍼블릭이 공화국인데? 어? 그러니까 입헌공화정이지? 입헌공화정. 어, 미쳤어. 아까 약간 졸리더니 철자도 이상하게 쓰고. 중세 왕국들은 대체로 자, 입헌공화정이 되었는데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부정문이지.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 오버나잇이지. 이게 오버나잇이 밤새운 거야? 하룻밤 사이에요. 하룻밤 사이야. 중세의 어떤 왕국, 잠깐만, 내가 아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구나. 중세의 왕국들은 일반적으로 뭐였어? 봉건 영주제였지. 그 봉건 영주제 국가에서 갑자기 입헌공화정으로, 내가 벌써 말이 나왔네.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사회적 변동이나 변화가 급격한, 마치 돌연변이가 출현하듯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뭐 했단 얘기야? 반의 출원? 언더 컨트롤이 정반대로 그러한 변화는 보기 보는 요령. 자, 내가 단어 강좌를 꼭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봐봐. 사실은 indispens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 단어 레벨로 절대 쉬운 단어가 아니야. 근데 워낙 요즘에 이제 EBS 교재의 어휘 수준이 높아지고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 indispensable이라는 단어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이라는 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논선문과 설명문 계열에서 활용 빈도가 높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 접두사도 있고 접미사도 있고 어근으로 dispense with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dispense with는 내신 때 한 번쯤 봤어. 순진한 표준 짓지 마. Do without의 동의어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요. Do without이 훨씬 나오는 빈도가 높이니까 일단 외운다면 Do without, 뭐뭐 없이 견디다 버티다를 외워야 돼요. 반면에 dispense with는 나오는 빈도는 높지 않아. 하지만 이 동의어의 기억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 필수 불가결이라는 뜻이지. 강한 긍정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높은 단어예요. 자, 필수 불가결이라는 것은 아니지. 그 다음.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상한 일이 일어나면 그게 갑작스러운 변화지. 봐봐. Sufficient, 충분한 게 아니라 gradual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냥 넘어가지 말고 grade가 등급이나 단계라는 뜻이 있지. 등급이나 단계라는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gradual이라는 형용사 어근이 만들어진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아카데미 잉글시 학술 영어를 읽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영단어장 같은 데서 절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은 단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은 처음 수는 특강, 뭐 인수영도 1, 2를 풀 때 한번 따져보는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조어법이 저절로 만들어져서 낯선 단어가 비연계 문항에서 나왔을 때도 대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3번도 들어가서 We cannot assume. 우리는 가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 뭐를? 뭐를 가정할 수 없어? 알아둬. 부정문에 대해서 한 챕터를 따로 만들어졌지만 부정문은 긍정문보다 10배, 20배, 30배 강해요. 첫 문장 부정문 나오면 주제문 암시. 주장이 되거나 주제문 암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The educated person of a community, 어떤 지역이나 공동체, 마을, 그 공동체에 교육받은 사람이 only다 동그라미 치고 유일하게 clear thinking, 분명하고 뚜렷한
즉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잘하는 뚜렷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정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접속사가 뭐가 나왔어?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and가 있어요. 그리고지 but은 그러나라고 얘기하고 or는 또는이라고 해. so는 그래서라고 얘기하고 for는 왜냐하면이라고 해. 이거를 우리는 다섯 가지를 5대 등이 접속사라고 해. 이때 for는 원인 분석이지. 원인 분석이라고 적고 왜냐하면 자 여기 잘 봐. 이래저민 쇼원이 보이지. 이래저민 쇼원이 보여. 자 알아도 주어는 길고 동사는 짧아지는데 동사 동사 나란히 나올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 자, 첫 번째가 뭐야?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온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치? 두 번째, 비동사 다음에 누가 나와? 분사가 오는 거지. 분사가 오는 거지. 만약에 ing가 오면 진행형. ed가 붙은 거, 규칙 변화할 때 ed가 붙은 게 오면 수동태지. 세 번째가 뭐야? 해부 동사 다음에 pp가 나오면 완료형이에요. 여기 조금 이따 뭐 하나 적을 건데 자,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건 일단은 이 세 개예요. 그런데 문제는 동사가 두 개까지 나오면 해석이 그래도 보이는 친구가 많아. 근데 문제는 동사가 세 개 이상 이어지는 거야. 해부 빈이 나왔어. 해부 빈이 나왔어. 그럼 겁먹지 마. 여기에 ing가 붙을 수가 있고 여기에 누가 붙을 수가 있어? PP가 붙을 수도 있는데 그냥 따라해. 완료, 진행, P동사 다음에 ING가 왔잖아. 완료, 진행이지. 어느 시점부터 일어난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겠지. 얘는 그럼 뭐야? 완료, 수동이지. 자, 물어볼게. 칠판 봐, 칠판 봐, 칠판만 봐. 자, 문법을 설명해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그 기억의 흔적이 오래 남아요.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비슷하잖아. 얘는 뭐야? 진행 수동이고 얘는 진행과 수동이 만난 거고 얘는 수동과 진행이 만난 거잖아. 응? 이게 틀려. 비빙 피피 비빙 피피 비빙 피피 진행형 수동 돼요. 자, 지금 여기들 보면 완료 수동이지. 완료 수동이지. 그럼 이거 뭐야? 앞에 이시 가주어야. 대디아가 진주어야. 그럼 뭐가 보여진 거야? 뭐가 드러나는 거야? mean, show, suggest 같은 단어는 동어반복 부연 설명일 때 쓸 수 있다고 했지. 이거를 have been shown이라는 완료 수동태고로 보여준 거예요. 여태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런 사실이 보여졌단 얘기예요. Academic English의 특징이 뭔지 알겠지. mean, show, suggest 그대로 표시해 주지 않는 거야. 자, 뭐가 계속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냐면 good judgment. 아까 내가 clear thinking과 동의어 계열의 good judgment. 판단력이 좋다는 것이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를? proportional to? 뭐한 것은 아니야? proportional to는 EBS 교재에서 좀 요즘엔 좀 나오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자, 판단력이 좋다는 것과 뭐가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A와 B가 자, 여기서 not necessary가 부분 부정인데 그냥 쉬운 걸로 보자고. The rich is not always happy. 부자들이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부자들이 반드시 행복한 것. 여기는 그냥 necessary로 설명하는 게 더 낫겠다. 부자들이 이걸로 하지 말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자. 똑같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 부와 행복이 정비례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즉, 자 위에서 전제했던 거. 자 예를 들어서 뭐와 뭐가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위에서 아까 뭐를 얘기했어? educated가 나왔지. 여기 또 봐. A, B, B, A. 순서를 이렇게 대꾸법으로 바꿔버리지. 그럼 여기는 뭐? experience야, good intention야, education야, wealth야. 자, 답 3번 정답인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다음 44번 들어가서
At subsequent meeting, 사건 중심의 일화체처럼 글을 쓴 거예요. 자, 연이어지는, 아, 빼뜨릴 뻔했다. 벌써 문제 제기를 하네. 동사 나올 때 이게 표준이에요. 근데 여기 봐봐. make, have, let. make가 있고 have가 있고 let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는 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make, have, le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정도가 되면 조동사처럼 취급될 거라고 했어요. 지금 몇 세기야? 21세기지? 난 사기당한 거야. 지적사기라고 이런 거를. 자, 봐봐. 연이어지는 어떤 미팅 모임에서 라이스는 explain 설명을 했어. 오로지 뭐만 설명을 했냐면 on이 조심해. on에다 동그라미 쳐. basic principle. 기본적인 원리. 핵물리학의 자, nuclear physics, 핵물리학의 기본적인 원칙만을 설명을 했고 his response to my calculation. my calculation이 뭘까? 핵물리학자니까 자기가 물리학자인 것 같아. 자기가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계산을 한 거야. 내 계산에 대한 그의 반응은 점점 더? 내가 왜 그로우를 점점 더라고 했어? 칠판 본다. 복습이야, 복습. 복습인다. 상태 유지 기억나? 상태 유지. keep, remain, stay, stand. keep, remain, stay, stand. keep이나, 아이고. keep이나, remain이나, stay나, stand 같은 단어가 주어지고 그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여전히 계속해서 뭔마하다 상태 유지라고 했지. 그러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get 쓸 수도 있고 grow를 쓸 수도 있고 become을 쓸 수도 있고 turn이나 fall이나 go나 come과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라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단골 출제 포인트예요. 수능 영어는 해석만 하면 돼. 뭔마하게 되다. 자, 그러면 연이어진 만남에서 내가 어떤 물리학에 대해서, 핵물리학에 대해서 내가 계산한 거에 대한 그의 반응이 점점 더 뭐했다? 정보가 없지. 그 뒤에 어떤 표시가 나왔나 봐. if지. 뭐가 기억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두 번째 이하의 문장에서 예시가 떠오르지. if에다 네모치고 예시라고 적어. I ask about 자, particular design. 내가 특정한 어떤 이게 설계가 될 수도 있고 핵물리학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개선을 이런 장비를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설계가 될 수도 있고 구상이나 의도 고안이 될 수도 있어. 이것만 갖고는 알 수 없지만 그건 몰라도 돼. 자, 어떤 특정한 디자인에 관해서 설계에 관해서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What I have done. 내가 이미 해냈던 거지. What은 무엇 아니면 뭔 말은 것이라고 했지. 내가 이미 했던 거를 glance over. 힐끗 쳐다보더니 그리고 나서 뭐를 했어? 주제를 바꿨대요. 자, 봐봐. 탄사 실마리. 핵물리학의 이게 강연자야. 여기 나온 라이슨이 강연자인 것 같이 강연자가 핵물리학 학회에 초대를 받아서 어떤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기본적인 것만 한대. 내가 학부생인 줄 알아? 나 교수야, 교수. 아니면 나 박사학위 소지자야. 그러면서 내가 계산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반응이 뭐 했을까? 뭘 물어보니까 딱 보더니 대답도 않고 주제를 바꾸더래. 그러면 실력이 있는 거야? 실력이 없는 거야? 실력이 없는 사람, 자, 답 부정적인 거. 답 몇 번? 자, 모르는 단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transparent는 투명 아니야. 뚫고 들어간다는 느낌이야. 트랜스가 넘어가는 거고 페어런트. 자, 봐봐. 혹시 이 단어 알아? peer. 동년배 짝꿍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peer은 영어 유치원 좋은 데 나오거나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영어 뭐지? 그 영어 방문교사? 방문교사. 그거 좋은 거 맞으면 peer이 빼꼼히 쳐다보다는 뜻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 계열의 어근에서 또 뭐가 나와? apparent가 들어가 있지. 그렇지? apparent가 나오지. 명백하게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드러나 있는 거야. 빼꼼히 쳐다보는 거지. 트랜스페어런트 하면 트랜스가 통과하니까 저 바깥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트랜스페어런트는 투명한, 페이버러블은 우호적인. 티피컬 뭐야? 전형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대표적인. 뭐라고 했어?
타입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 전형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대표적인. 그러면 2, 3, 4는 다 긍정적인 거고 opaque는 요거 EBS 교재에서 이따금씩 괴롭히기 위해서 나와. 즉 이런 단어는 EBS 교재를 잡을 때 필수 단어인 거예요. 모든 4,000개의 단어, 5,000개의 단어가 다 동급으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나왔을 때 내가 틀릴 가능성이 있고 내 등급을 끌어내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운명의 EBS 영단어 첫 강의가 핵심 EBS 영단어라고 표시한 거예요. 핵심 어원변이라고. Opaque는 불분명한, 불투명한. 1번 정답이지? 자, 45번까지 하고 잠깐만 쉬자. 45번까지. When a group of persons, 어떤 한 무리의 집단들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has been conquered. 여기도 해봐. has been conquered. 완료, have been. 완료, been conquered. 정복한 거야, 정복당한 거야. 어떤 한 민족, 한 집단, 한 집단이 by a nation. 어떤 한 나라에 정복되었을 때, 조선 일제시대, 뭐야, 일제시대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일제시대라고 할게, 그냥. 그리고 has been forced니까 뭐야? 강요한 거야, 강요당한 거야? 강요당했을 때, 뭐를? The language. 일본어와 custom of the conquering nation. 그 정복국가의 어떤 관습을 강요받게 되면, 자봐. when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면 인과관계 만들어진다라고 했지. 그 다음 뭐가 나왔나봐. 인과관계가 되나봐. There is much, 엄청나게 많은 resistance, 저항이 있다라고 했어. 뭐를? Conquered people, 정복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항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연결사 뭐가 나와? However이 보이지. 자,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요령 강의를 하고 오답 체크 능력, 자, 판단력 비판 훈련을 통해서 오답과 정답의 경계를 가르며 답이 답이 되는 근거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왜 내가 중후반부 이후에 역접의 장치가 나왔을 때 세 가지만, 반복 강조, 정보의 추가, 대조 사례. 뭐라고 했어? 반복 강조, 정보의 추가, 대조 사례. 그러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그것도 New Country, 새로운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은 이때 슈드는 예측이에요. 예상이야. Hesitate. 망설이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걸 망설이지 않아? 사실 종종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중학교 2,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미국 유학 갔다 온 애들 중에 한국말이 서툴거나 한국말을 까먹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국 주류도 되지 못하고 한국인도 못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유를 얘기해 줄게. 자, 어쨌든 they should not hesitate.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정반대로 뭐 한다는 얘기가 나와. 1번. 1번 정답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when은 when 두 개가, 자, 구조적으로만 봐. when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고 둘 사이는 엄밀하게 하면 인과관계가 만들어졌어. 응? 주어동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고 여기에 역접의 however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사례를 대조 사례하고 있는 거지. 얘가 주장이고 얘가 주장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반복 강조, 정보의 추가, 대조 사례라는 말 기억을 해도. 자, 잠깐만 쉬었다 들어갈 텐데 너희들은 쉬지 말고 혹시 예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다음 오늘 개념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진술 부연 설명. 진술 부연 설명은 설명 그 자체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지. 진술 부연 설명 다음이 우리 뭐지? 비유지. 이번에 1.1이 전혀 다른 교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비유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내공을 쏟아부었어요. 자,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자, 진술과 부연 설명 46번부터가 이제 진술과 부연 설명, 46에서 50번까지가 이제 진술 부연 설명인데 사실 진술과 부연 설명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우리가 명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지. P는 Q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P와 Q가 다른 내용에 대해 되지만 진술과 부연 설명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을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따라 나오는데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이 A 다음에 A 다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왜 A 다음에 A 다시라는 이 설명을 중시하냐면, 자, 봐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결사를 갖고 볼 때 for example이 있어. for example이 있으면 집합과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A의 어떤 X에 대해서 부분적인 내용들이야. 반면에 한번 이 경우를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순접이라고 그냥 말을 해버리지만, 즉 다시 말해서 요건 앞부분 박스에 이런 것들이 다 표시돼 있어. 즉 다시 말해서가 되면 A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A랑 똑같은 A 다시가 나와야 돼요. 이때 A와 A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이 돼야 돼.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연결사 고급형 문제에서 in addition이 나왔어. 첨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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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A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요. B가 나와요. 자, A 다음에 A 다시는 거의 등으로 썼지. 반면에 A는 이 경우는 순접이라 하더라도 같은 계열의 다른 내용이 와야 돼. 이런 경우는 우리를 얘를 뭐라고 한다? 첨가라고 한다고. 어? 박스 안에 있는 거 한글 해석까지 적어져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시그널만 갖고 의미구조나 논리구조를 파악하면 잘못하면 점수가 안 나와. 우리 지금 점수 올리려고 공부하는 거야. 3등급에서 머무르지 않고 1등급 수능이 쉬었을 땐 영어 만점까지 노리려고 공부하는 거야. 자, 46번 봐봐. 46번도 두 문장을 보면 사실은 뭐가 보여? 4가 보여요. 세미콜론 다음에 4 보이지?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논리 구조는 원인 분석이지. 자, 우리 어떤 얘기 했어? 대시나 콜론은 즉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얘기와 뒤에 있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자, 콜론은 뭐라고 했어? 반복 강조의 역할을 발휘하기 때문에 주장 주제문을 많이 만들고, 반면에 대시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좀 더 얘기하는 상술 부연 설명의 전술에 더 가깝다라고 했고, 반면에 세미콜론은 우리나라 일부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한데 역접일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순접일 때도 쓸 수 있다고 했지. 자, 그럼 봐봐. If you fail,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때 if에다 내모치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 관한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 정리하자고.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예시 구조에서 굉장히 위력을 떨침에도 불구하고 또 뭐도 있냐면, 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첫 문장에 주어지면, 첫 문장에 왔을 땐 예시가 아니야. 첫 문장을 예시로 쓰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나올 수 있어. 그거는 이제 개별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어떤 일반화 전술을 쓸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논설문과 설명문의 서술 구조에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나오면 얘는 그 글이 소재, 이때 소재는 제목에 가까워. 소재나 상황이나 배경 나타내주는 거예요. 반면에 얘들이 어디에 나오면, 두 번째 이하의 문장에 들어가면 예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어. 반면에 또 문장 내부 구조로 들어간다고 했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주 구조를 내부 구조로 들어가면 앞부분이 T1, 먼저 일어난 일, 뒤에가 일어난 일 T2라고 얘기했지. 일단 If you fail, 소재 상황 배경이라고 적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자, 나봐. 왜 지금 논리도 깨들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지. EBS 교재가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는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논리 독해를 통해서 논리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원인 분석으로 글이 뻗어나간다는 건 느껴야 된다는 거야.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다라고 했어. 거기 벗에 대해 달콤한 동그라미 치고 이때 벗. 이때 벗이 뭐야?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사인데, 벗은 일반적으로 뭐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지문을 의도적으로 배치할 때 꼭 활용해 먹는 놈이에요. 벗은 일단 뭐가 있어? 자, 역접, 그러나가 있지. 자, 벗이 그러나 말고 뭐가 있어? except. 학교 내신에서 이거를 참 많이 강조하지. except 뭣뭣을 빼고 제외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 표현이 나와. nothing but과 anything but이 나와요. 각각 A를 집어넣어줘봐. 자, A 빼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누구만 되는 거야? A만 되는 거? but이 except 뭣뭣을 빼고 배제하고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의 이미지니까 no와 마이너스적인 이미지의 벗이 결합해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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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된다고 기억해도 돼. only 뜻이 되지. nothing but은 only야. 반면에 anything but은 not과 any가 만난 거니까 완전 부정, 레버리지.
자, 우리 좀 전에 긍정문에서 any가 나오면 강한 긍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되지만 all이나 every보다도 더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그런 문제 한번 보게 될 거야. 이번 시간인가? 어쨌든 이때 부정문에서 any, 의문문에서 any 쓴다라고 할 때 이때는 부정문이 기울이니까 이건 내버리지. 자, 그 다음에 사실 나오는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영어 선생으로서 이걸 안 가르칠 수는 없어요. 꼭 영어 영문학을 하든 안 하든 건 상관없어. 자, 요즘엔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된 낫이 있어. 된 낫? 관계대명사 대세용법이고 주로 이제 주격으로 쓰이는데 그 내부가 부정이 되는 거야. 자, 벗이 일단 부정적 이미지를 전달한 거지. 그러나 except 된 낫. 자, 해봐. 그러나 except 된 낫. 그 다음 마지막이 누구냐면 only의 강조 효과를 발휘해요. 뒤에 있는 말을 단지 오로지라는 강조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어. 자, 노래로 방어해. 그러나 except 된 낫 only. 그러나 except 된 낫 only.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여러분 자신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자신을 빼면 자, 그 누구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 노와 벗이 나오니까 자, 비난하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자고. 학교 내신 영어를 충실히 공부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blame A for B가 듣기 말하기 영역의 필수 표현이라는 걸 알아요. A를 B 때문에 비난하다지. 자, 그러면 A를 B 때문에 비난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A가 원이냐 B가 원이냐? A를 B 때문에 비난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가 원이냐? A를 B 때문에 비난하다. 뭐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고에 대해서 그를 비난했어. 그럼 누가 원인이냐? A가 원인이지. 너 나 당황하게 만들래? 자, A가 원인이 되고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거지. 그러면 얘를 자 이미 학교 내신 교과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Be blamed for. A는 B 때문에 비난받는 거지. 때문에라는 우리말에 얽매이면 안 돼. 자꾸만 그래서 한글에서 벗어나라고 했잖아. 어? 자,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고 B가 결과지. 자, 우리 이거 조금만 이걸 바꿔주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 Responsible for. 자, 그 사람의 부주의한 운전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원인 결과지. 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실패를 하면 실패의 원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누구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비난받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왜냐하면 master of your fate, 여러분들의 운명, 그 실패한 여러분들의 운명의 주인공은 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지. 성공이든 실패든 성공하면 성공의 결과를 가져가는 것도 뭐 내가 이제 OT에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애가 수석으로 들어갔고 뭐 어떤 애가 공부를 잡고 어느 애가 서울대를 갔어. 그럼 사실은 내 강의에 물론 도움을 받았겠지만 일단 상당수는 그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강사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실패한 애들을 내가 마음속에서 깊이 두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강의가 왜 먹히지 않았느냐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는 그러면 자 매력적인 오답이 1번 데스티니가 있지만 운명의 주인공은 운명이 아니지. 자, 주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 그러면서 잘 봐봐. 결과적으로 보면 세미콜론을 뭐야? 결과적으로 보면 자 for를 썼기 때문에 원인 분석이 있지만 한 얘기 또 한 거지.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그 실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 실패에 대해서 비난받는 사람? 실패의 원인인 사람?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그게 여러분 자신이야. 근데 그건 왜? 운명의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풀이 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호반복 부연설명의 전략은 대체로 동의어 계열들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47번 들어가. 47번 좀 까탈스러워. 47번 같은 한 문제를 잘 풀어내야 사실은 그냥 괜찮은 문제 몇 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자, 일단 첫 문장에서 동사 누구?
주어는 길고 동사는 짧고 짧은 동사 is, 비동사 P는 Q이라는 명제식 진술이 나왔는데 일단 obtain an education as far as possible 가능한 한 far를 썼으니까 범위지 넓게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거 많은 것들을 교육으로 획득하는 거 교육을 얻는 거 넓은 분야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교육을 얻어내는 것은 one of에다 내머치고 어떤 한 가지 사실만을 집중하려고 하는 시선 집중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 첫 번째 의무 중에 하나라고 했어 자 의무는 일반적으로 마땅히 해야만 하는 거지 사회적으로 뭐 가족 내부에서 관계 속에서 나한테 강요되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의무라는 우리말을 그냥 느껴야 돼 영어를 볼 때도 자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육을 얻고 획득하는 것은 첫째 가는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 ought one to oneself가 보이지 자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owing to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요 인과관계지 뭐뭐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개념정의다 비교대조다 원인결과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꼭 비교대조만 나오고 원인 결과만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 사실 이거는 지금 개념 정의로 출발을 하는데도 개념 정의 내부 문장에 또 원인 분석의 서술 구조가 들어간 거야. owing to가 나오는데 사실 얘는 원래 자 아래 거부터 먼저 봐. 항상 영어가 2등급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경우 자기 문장 해석 능력 중에 사형식과 오형식의 약점이 있는지 따져보라고 했어요. 자, B에게, 누구누구에게 A를 얘가 간접 목적어고 얘가 직접 목적어예요. 어? 에게 을률이 되고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것처럼 간접 목적은 뒤에 뒤로 빼면서 to나 for나 of를 쓸 수 있는데 to를 썼어. 얘는 해석이 두 가지야. 자, 뭐를? B에게 A를 비치다. B에게 A를 비치다. 자, A는 B 때문이다. 뭐라고 했어? B에게 A를 비치다. 자, B에게 A를 비치다. A는 B 때문이다. 중요한 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B가 뭐가 돼? 원인이 돼. 근데 to 다음에 원인이 나온 것은 잘 안 틀려. 왜? owing to, due to, thanks to. 뭐뭐 덕택에 to가 나오지. owing to, due to, thanks to. 자, 그러면 칠판 봐봐, 칠판 봐. 칠판 봐봐. 내가 437 1.0 시대 때부터 보라고 했던 예문이에요. I owe you what I am today. 때로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핑크느끼 보기로 나오는 거야. 그게 연계교재. 이번에는 뭐 핑크느끼를 세 개 다 연계교재를 내가지고 노심초사. 쉽게 시험 문제 내라고 했는데 어려워질까 봐 걱정했지. 그래도 평가 문장 날라갔지만. I owe you what I am today. 그러면 자 하나씩 대입해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이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비치고 있다.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너라고 하지 말고 복수야. 여러분들에게 what I am today.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는 여러분들 덕택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B에게 A를 비치다. A는 B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지. 비치고 있고 그 사람의 덕택. Thanks to, owing to 기억나지? 자 그럼 여기 봐. 광범위한 분야의 어떤 교육을 획득하는 것은 한 개인이 누구에게? 자기 자신의 자아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해야만 은 빚지고 있기 때문에 빚지고 있는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의 자아가 성숙해지고 발전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걸 수단 목적의 논리로 얘기해봐. 우리의 자아가 성숙하고 발전하고 내가 자아에 대해서 지고 있는 빚을 갖고 자아가 제대로 발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거지. 자, 그러면 빨리 들어가자. By education에 by에다 동그라미 치고 나오는 빈도는 높지 않지만 EBS 교재에서 개념 정의할 때 많이 써요. 교육이라는 말을 통해서 해봐. 나는 교육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민, 동어반복 구현 설명 또는 경우에 따라서 개념 정의. 나는 뭐를 의미하고자 한 거였냐면 그 의미의 내용 목적어가 굉장히 길게 뻗어나갔어. 내가 교육을 통해서 의도하고 의미하고자 했던 것은 teaching,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은 학교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가르침이 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게 교육받는 거지. 내 입장으로 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고 열거형 예시기법을 썼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대학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어.
또한 그것은 대뒤치가 뭔마하는 것이야? 어떤 한 개인이 누구에게 주어는 거야? 자, 이 사람은 기본 전제가 뭐야? 교육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발전하는 데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교육받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내적인 자아에 빚을 지고 있는 거라고 했지.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야? 자기 자아지. 논리구조? 명문장 중에 하나로 꼽히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응? 자, 답은 몇 번? 1번이지. 그렇지? 자, 그 다음 4번의 오프스프링은 뭔지 알지? 후손이야. 응? 내가 교육받는다고 해서 후손들이 내 손자나 손녀나 증손자가 똑똑해지고 그 자아가 발전되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 자, 그 다음 자, 48번을 보면 48번은 세미콜론이야, 콜론이야? 콜론이지. 즉, 다시 말했었지. 동호반부 부연설명인데 일단 비교 대조의 분류. 자, 비교야 대조에 가까워. 유사성을 강조할까? 차이점을 강조할까? 봐야 할지. 봐봐. 자, 마켓, 시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카테고리. 범주에로 범주 중에 하나로 구별되고 귀속될 수 있다고 했어요. 시장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차이점을 강조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서 컨슈머 마켓. 소비자 시장이 있고 비즈니스 마켓. 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업체와의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 있다라고 했어. 소비자와 물건을 파느냐? 우리가 보통 B2B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기업이 회사에 회사가 거래하는 거예요. 자, 데이지 카테고리 이러한 범주들은 캐릭터리스틱 특징에 be based on 기반을 두고 있는데 개인이나 집단. 개인이나 집단의 특징인데 대니아가 그 개인이나 집단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를 설명해 줘야지. 이게 관계대명사의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부연 설명이지. 앞에 박스에도 있잖아.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관계대명사 생각해 보라는 거야. 소녀야, 공원에서 만난 소녀야. 소녀인데 아니, 공원에서 만난 개 있잖아. 이게 관계대명사잖아. The girl! I have met in the park! 막 그러는 거잖아.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특징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that 앞에 끊어주고 that make up, 주격관계대명사지. 그 특징은 뭐를 구성하냐면 specific market, 그 특정한 시장, 즉 소비자와의 거래하는 시장이냐 기업체와의 거래하는 시장을 구성하는 특징이고 또한 for each가 보이지. They buy for product. 이때 for each에다 for에다 동그라미 치고 칠판 봐. 원래 for oneself가 어떤 뜻에서 출발했다라고 했어? 응? for oneself가 어떤 뜻에서 출발했다고 했어? 멋멋을 위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혼자 힘으로, 혼자서, 자급자족,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한 거. 그래서 혼자 힘으로 혼자서라는 뜻을 갖게 된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도 봐. 무엇을 위해서 제품을 구매했느냐인데, 즉 자, 뭐라고 해? 특정한 어떤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의 특징과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그 제품을 구매했느냐는 for each가 무엇이잖아. 무엇을, 그 무엇이 뭘까? 가격이야? 양이야? 물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소매하고 도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소매는 하나씩 사고 도매는 여러 개 살 수 있잖아. 한 다발을 살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구문독해, 논리독해, 테마독해를 만들다 테마독해 강의를 하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테마독해는 나올 만한 소재, 심리학이면 심리학, 경제학이면 경제학 이런 식의 중요 소재를 범주화시켜가지고 나올 만한 것을 반복적으로 독해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소재의 정반대 결론이나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상식에 반하는 소재가 나왔을 때는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봐봐. 프로덕트는 제품이야. 아니야.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가 소비자에게 파는 제품하고 누구에게 다른 기업체에게 파는 제품이 품질이 달라지진 않아요. 가격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제품 이건 좀 그렇지? 응? 퍼포즈 목적이지. 소비자에게 팔 때는 소비자는 자기가 쓰려는 거고 회사가 또 다른 회사에 팔 때는 그 회사도 그걸 또 쓰려고 하는 거야 또 팔려고 하는 거야. 여기 목적이란 말은 사용의 처 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다음 몇 번? 4번 정답. 자, 그 다음.
49번에서는 어떤 동호 반복의 전술을 썼나 한번 봐봐. 자, 요거 난이도 까탈스러운 놈이야. 개인적으로는 출제 예상 소재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작가야. 어디서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 이 사람이 원래 뭐로 유명해? 위대한 신세계, 헉슬러. 위대한 신세계를 쓴 헉슬러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작품 말고 다른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번역이 됐어.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지만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대학 교수들은 그럼 학생들이 한 번쯤 그런 헉슬러라는 작가에 대해서 그 새로 나온 번역본을 봤을 거라고 짐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리니까 이게 19세기, 18세기, 19세기 그 정도 글인데 봐봐. Now the value of knowledge of physical science as a means of getting on. 이지가 보이지? 주어는 엄청 길고 동사는 짧고 indubitable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indubitable이고 이거를 좀 쉽게 풀어 쓴 것은 unquestionable. 자, 우리 기억해봐. In question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문제시대는 out of question은 의심 없이 틀림없이 분명이지. out of the question은 impossible이라고 했어. 그럼 자 여기 나오는 unquestionable 조어법으로 하면 out of question하고 똑같지. 봐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as a mean of getting on. 이때 getting on이 성공이야. 성공에 사회에서 출세하고 돈을 벌기. 성공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때 피지컬 사이언스는 그냥 자연과학이라고 하자고. 19세기 때는 그냥 내추럴 사이언스라는 표현보다 피지컬 사이언스라는 표현을 더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공학하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공대하고 자연대가 구별이 덜 된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 성공의 수단으로서 자연과학의 지식이 갖고 있는 가치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지. 자, 아 그것도 생각해도 된다. Indubitable이라는 단어도 인수분해가 돼요. Indubitable. 이거 한번 살펴보자고.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갔냐면 DUB가 들어갔어. 근데 얘가 어디서 나온 거야? 다우시아. 그치? 두비러블 들어갔지, 맞지? 그러면 요 T가 탈락된 거야. T 뒤에 또 좀 그렇잖아. 뭐 탈락되지 않고 T가 그 뒤에 T가 남았다라고 해도 되겠다. 중요한 건 뭐냐면 두비러블에 I가 있지. 자, 모음 앞에 이중 모음은 생략하게 돼 있어요. O와 U 중에 U를 남기고 거꾸로 했네, 바보. 두비러블. 의심의 여지가 없는. Out of doubt, no doubt. 틀림없이지. 자, 틀림없다라고 했어. 즉, 성공하기 위한 발판으로 19세기까지만 해도 자연과학의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어. 그럼 천문장 부정문효과 이중부정이 강한 긍정이지. 그러면서 하들리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란 단어에 형광펜치를 하는데 칠판 봐봐. 칠판 나봐, 칠판 봐. 물론 예습했던 사람들, 예습하면서 밑에 각주를 봤던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나 밑에 거 보지 마. 자, 직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직업. 대한민국 학생들의 슬픔. 응? OECD 국가가 한국은 젊은 층도 그렇고 중년도 그렇고 노년도 그렇고 고급 독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청년 실업과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성,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걸림돌이 된다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 대학생이 되든 대학원생이 되든 잡이 먼저 떠올라요. 잡 말고 EBS 교재를 풀다 보면 occupation,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 이 단어 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직 직종을 얘기를 할 때는 profession이나 아, 내가 실수할 뻔했다. 다른 것부터 먼저 설명해야 된다. 또 EBS 교재를 꼼꼼하게 읽었던 친구들이라면 calling이나 vocation 요 두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요 두 단어는 중세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결국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는 언어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나 그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calling과 vocation은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야. 보이스, 목소리, 부르는 소리. 천직 직업 소명의식, 뭐라고 했어? 천직 직업 소명의식, 뭐라고 했어? 천직 직업 소명의식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적다 말았던 전문직 직종을 지칭하는 프로페션이나
커리어. 학교 앞에서 떡볶이 20년 동안 팔았다고 해서 아줌마 커리어 우먼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지. 전문직 직종에 종사할 경우에는 프로페시나 커리어가 직업이나 커리어 같은 건 특히 경력이라는 뜻도 있지. 그러면서 또 요즘에 EBS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트레이드가 무역, 교역, 거래라는 뜻도 있지만 직업이라는 뜻도 있고 자, 한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꼭 적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 Walk of Life. 얘가 뭐야? 수능에 나왔던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능 초창기에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웬만한 선생들 아니면 기억도 못해요. EBS 교재에서는 이따금씩 한번 나올까 말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능에서 표현 사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챙겨는 둬야 돼. 인생에 걸어가는 길. 자, 이거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계급이 될 수도 있어요. 직업, 지위, 계급. 뭐라고 했어? 직업, 지위, 계급. 직업, 지위, 계급. 자, 꼭 챙겨둬. 이런 거 하나하나가 기초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논리독해 1점이 기초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영어 1등급, 수능영어 만점을 좌우하는 왜? 단어는 쉽게 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변별력 유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ER 했으나 여기서 단어 쉽게 해가지고 문제 어렵게 만드는 기법 여러 번 보여줄게. 그럴 때는 출제 포인트가 뭐가 되는지도 느껴야 돼요. 자, 그러면 There hardly of any of There hardly any of our trade. 우리의 직업들 중에 거의 그런 것들이 없는데 뭐를 제외한다면 여기도 잘 봐. 아까 except 아니 but 나봐 필기한 거 보지 말고 but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자, 여기는 지금 hardly와 except가 보이지? 누구를 제외하고는, 그건 걔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효과 노리는 게 아니야. The merely huckstering one. huckstering one은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행상이에요.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단순한 행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직업 분야가 없는데, in which. 그 직업 속에서 과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may not directly 직접적으로 the pursuer of occupation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즉 그 직업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그 직업의 종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면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첫 문장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중부정, 이중부정을 부정문 반복한 거예요.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아니, 위에 있는 단어 중에 성공과 관련이 있는 단어가 와야 되지. 응? 자연과학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거를 직업으로 놔도 행상, 길거리에서 그냥 떡볶이 파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뭐 그런 떡볶이도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법까지 돈 많은 사람들이 진출한 거예요. 조수떡볶이 뭐 국대? 맞니?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 그 집 떡볶이가 더 맛있다고 생각 안거든. 개인적으로 떡볶이는 내 학창시절의 경험 통틀어서 두 군데 떡볶이가 난 맛있었어요. 신촌 앞. 나 떡볶이 먹으러 신촌까지 간 사람이에요. 신림동에서. 신림동에서 신촌 갈 때는 진짜 짜증나는 거 알지? 지하철 2호선은 정 한 바퀴 딱 도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나중에 사회에 나서 알았던 건 신당동 떡볶이야. 근데 국대나 그런 데서 난 그런 맛을 느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탁월하지도 않는데 자본의 입만 갖고 영세상인이 진출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절대 배우지 마요. 어떤 유명한 분이 하신 그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아. 다는 아니야. 내 주변에도 재벌 2, 3세들이 좀 있어. 알고만 지나가냐? 근데 소문만 들어.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아버지 가업을 무어받고도 성공하려고 진짜 힘들어해요. 힘들어해. 근데 일부 나쁜 2, 3세들은 그냥 국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야. 커피 전문점이나 차리고 쉽게 돈 벌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자본주의에는 미래가 없어요. 일자리가 창출되지도 않아요. 응? 기쁜 소식 하나 얘기해 줄게. 2016년 내년 내후년이야. 너희들이 이번에 제대로 공부하면 대학교 1학년 때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선대요, 드디어. 예상 추정치야. 내가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앞서면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성공과 관련된 얘기니까 absorbing, 흡수하고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지. 받아들일 수 있다도 아니고 profitable, 돈이 된다는 거지. 두 번째 문장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 자, 길거리 행상을 제외하고는 그런 직업은 없다라고 했어. 뭐를? 과학 지식, 과학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지식이 그 직업의 추구자, 그 직업의 종사자에게 profitable, 돈을 벌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직업은 거의 없다지. 그럼 거의 과학 지식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쉽게 얘기하면 과학 지식 원인, 돈, 결과,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지. 동호반복 구조지만 논리적으로는 동호반복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지. 자, 그다음 50번. 자,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 In order to, 목적이지. 아, 속도를 더 내야 되는데. 일단 50번까지 일단 마무리하자. 50번. In order to achieve a more successful cross-cultural communication. 자, 좀 더 성공적인 cross-cultural 하면 문화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즉 내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다문화적인 어떤 대화, 그러면 돼. 다문화적인 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게 목적이지. 수단 방법이 뭘까? We need a, 나도 온이다 동그라미 치고 나도 온이다의 버드홀스의 벗은 역접이야 반복 강조 정보의 추가 대조 사례에서 추가라고 했어. 추가에 가깝지. 우리는 단지 what to say,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얘기하지. 뭘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1등급과 숙련과 만점이 되기 위해서는 how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여기는 지금 how to say appropriately, 그것을 적당하게 적당한 상황에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other cultural more successfully, 자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좀 더 성공적으로 대화하고자 한다면, 잠깐만, 그러면 여기도 in other words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똑같아야지. 그러면 잠깐만, 여기는 암묵적으로 비교대조가 전제되어 있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지. 자, 우리는 또 역시 나다운 얘기가 나왔어. 버벌 랭귀지. 하나 더 정보가 또 추가되는 거지. 자, 말로 된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두 non-verbal behavior, 그 문화, 그 사회에 맞는 적절한 행동에 하는 것의 중요성도 있다라고 했지? 즉, 그 문화에 뭐 한 거야? Do agree with. 자, 밑에 각주로 가봐. 우리가 보통 제거하다, 없애다라고 할 때 remove 보이지? Can lead up 같이 잘 잡아. 근데 자, 이 두 개가 나올 때 어떻게? 여기 봐. with가 함께지. oa는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지. 저 자식 데리고 저 멀리 가서 네가 알아서 해, 인마. 떡볶이 사주는 거야? 조수 떡볶이? 제거하다지. 자, dispose of. 그리고 그 자식 포지션 없어버려. 포지션이 없어지는 거지. 제거하다, 처분하다지. 어이, 잘했어. 밥 먹고 왔더니, 추워가지고 밥 먹고 왔더니 막 졸려. 약간 dispose of, 처분하다, 제거하다. put off는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고 go with가 그 특정한 언어와 함께 가고 있는, 즉 어떤 언어가 있어도 그 언어를 표현하는 형식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지. 종종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 손가락질 잘못하면 큰 난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것과 함께 가고 있는 비언어적인 것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만이 자 뭐를? 다문화. 우리는 또는 문화를 뛰어넘는 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지. 단 몇 번. 3번이 정답이고 end up은 별표 3개죠. 자 7번 봐.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걸 왜 마르고 닳도록 배웠을까? 마지막이야, 마침내야. At last는 마침내야.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뭔가의 시작이지. In the end도 마찬가지야. 마침내 뭐뭐하다. 그런 차원에서 end of ing. 내가 엄청나게 강조하고 나온다고 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뭐 수없이 나와요. 진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end of ing 나온다라고 EBS 때부터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나와서 wind of ing로 내더라고. 마침내 뭐뭐하다지.
자, 이번 타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4개 빠르게 설명하고 그다음 우리가 내용이 이제 뭐야? 비유의 전략이에요. 이 비유의 전략은 내가 이번에 논리 독해 만들면서 진짜 엄청나게 내공을 쏟아부었어. 왜? 수능 영어가 추상적, 비유적, 논리적으로 나오니까. 자, 그 진술을 보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책 또는 미국의 어떤 책에도 서술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박스만 봐도 질이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미리 한번 좀 예습하는 거 꼭 잊지 말고. 고생했어. 화이팅!